주인 몰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유튜브 등 각종 어플을 실행하거나 메모장을 켜서 메모를 하거나 몰래 전화를 걸어 주변 상황을 녹음하거나 카메라를 켜고 주변 상황을 찍게 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해킹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놈들이 아니라 바로 이 케이블 하나로 말이죠. 여기 두 개의 케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정품 라이트닝 2 C타입 케이블이지만 다른 하나는 인트로에서 보셨던 바로 그 해킹 케이블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어느 게 진짜 정품 케이블이고 어느 게 해킹 케이블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겉으로 보이는 외관은 물론이고 두께까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두 케이블. 심지어 이걸 컴퓨터에 꽂아 휴대폰을 충전하면 두 제품 모두 정상적으로 충전 표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저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죠? 근처 병원의 협조를 받아 케이블을 엑스레이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연히 다른 내부 구조로 보이는 두 제품. 왼쪽 케이블과 달리 오른쪽 케이블의 USB-C타입 단자 부분에는 유달리 눈에 띄는 부품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품의 정체는 바로 해킹 칩. 달리 말하면 아주 작은 컴퓨터 혹은 컨트롤러로 케이블이 꽂힌 대상에 간단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케이블의 전력이 공급될 때마다, 즉 충전기 포트나 USB 포트에 케이블을 꽂을 때마다 이 칩이 활성화되면서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원리죠. 자, 그럼 대체 이 케이블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전에 일단 이것도 컴퓨터니까 초기 세팅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킹 칩을 활성화하고 원하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선 먼저 프로그래머라 불리는 작은 USB 연결 장치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몇 가지 초기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이 케이블 속 해킹 칩에는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돼 있어 와이파이 신호로 명령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일단 케이블이 포트에 연결될 때마다 와이파이 핫스팟을 띄우도록 설정해 봅시다. 와이파이의 이름은 스무스 오목교로 설정하고 여기 보이는 슬롯별로 원하는 작업을 입력하면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래, 첫 번째는 협박이 좋겠네요. 일단 간단하게 메모장을 켜 특정 문구가 입력되도록 설정해봅시다.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한 뒤 해당 슬롯을 저장하면 준비 끝.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해킹 케이블의 위력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타겟,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휴대폰 충전을 위해 충전 케이블인 줄 알겠지만 실은 해킹 툴인 이 케이블을 노트북에 꽂아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일단 대상자 입장에선 이 노트북에 해킹 케이블을 꽂아도 화면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다 꽂아둔 휴대폰도 문제없이 잘 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자의 기기엔 제가 아까 설정한 스브스 오목교란 와이파이 SSID가 떠있는 게 보이시죠? 이 와이파이에 접속해 웹페이지를 열고 정해둔 슬롯을 실행하자 갑자기 대상자의 노트북이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조종하듯 자동으로 메모장 화면이 켜지더니 제가 설정했던 그 메모가 입력되는 거 보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른 슬롯에 다른 액션을 입력해봅시다. 일단 아까와 비슷한 원리로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튜브를 실행한 뒤 특정 문자를 입력하게 해볼까요? 슬롯을 여는 순간 유튜브가 커지고 F11 버튼, 그러니까 영상이 최대화됩니다. 귀신 영상이 나온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좀 심한 장난으로 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정말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웹페이지를 만든 뒤 아까처럼 이 해킹 케이블을 이용해 이 컴퓨터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임의로 이 노트북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뿐이니까요, 이 노트북에는 웹캠도 있고 마이크도 있어요. 공격자가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웹캠이나 마이크를 대상자 몰래 켜고 소리와 영상을 녹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SB-C타입 포트는 노트북에만 있지 않아요. 태블릿이나 일부 안드로이드 휴대폰도 똑같이 이 USB-C타입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용 케이블 중에는 일반적인 C2C 충전 케이블은 물론이고 C2A타입 충전 케이블도 존재하기 때문에 충전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이 해킹 케이블을 꽂는 순간 PC와 똑같이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PC와 달리 이 제품들은 휴대용 디바이스다 보니 개인적인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따라서 대상자에겐 훨씬 치명적인 공격들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자 몰래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그래서 그 전화로 주변 환경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뒤 그 영상을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격자의 악의에 따라 단순한 장난에서부터 개인정보, 금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재미가 없죠? 사실 이 제품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기능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키로고 에디션이라 해서
하드웨어 키보드 입력 내용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습니다.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애플의 매직 키보드나 레이저의 블랙 위도우 키보드 같은 경우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으로 본체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이 해킹 케이블로 키보드와 본체를 연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직접 보시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한 모든 키보드 입력값이 제게 실시간으로 보여져 넘겨지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진입 암호가 뭔지, 각종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뭔지, 어떤 내용을 입력해 친구와 대화하며 내가 어디를 가는지까지. 사실 이 정도면 이 대상자는 자신이 컴퓨터와 기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악의적 해커에게 빼앗겼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 케이블은 단순히 와이파이 신호뿐 아니라 저주파수 대역의 무선 통신방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곳에서도 키보드의 입력 내용을 전달받거나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케이블은 지오펜싱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주변 장소를 벗어나면 평범한 케이블처럼 위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대체 어디서 내 정보가 빠져나간지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쓰는 R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다양한 명령어로 입력하지 못했는데도 이 정도로 작동할 수 있는 걸 보면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악의적 해커의 경우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USB 케이블 단자 안에 칩을 싣고 해킹을 시도했던 사람과 기관 중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 즉 NSA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USB 단자 내부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로 정보를 빼내는 코튼 마우스라는 장비에 대한 문서인데, 이 문서를 제작한 곳이 미국의 NSA라는 게 밝혀지며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죠. 참고로 당시 만들었던 이 코튼 마우스의 가격은 개당 $1,000가 넘었다는데요.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된 칩이 보급되며 단 $150 내면 이 해킹 케이블을 손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런 케이블이 퍼지고 악용될 확률도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점이 이 못된 케이블을 만들어 팔고 있는 해커가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그는 이런 제품들이 점차 주변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며 사람들이 케이블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제품이 일종의 경고문이라며 본격적인 사용이 어렵게끔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두고 이 제품을 판매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어쩐지 병주고 약주고랑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그 흔한 충전 케이블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케이블을 보고 나니 주변 케이블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면서 무조건 제 소유의 케이블을 하나쯤은 반드시 챙기고 다녀야겠다는 강한 경계심이 생기네요. 또한 동시에 이런 해킹 케이블의 양산과 보급이 무선 원격 충전의 시대를 빠르게 도래할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 말이죠. 해킹 전용 케이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케이블이 세상 사람들의 충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공항이나 카페에서 무료 충전기를 빌리던 그 흔한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상당히 씁쓸한 미래가 되겠군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조심하세요. 따라하면 감옥 갑니다. 사지 말고 하지 마세요. 머리 잘 어울리나요? 죄송합니다.